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반가워요. 오늘은 뭐 먹나요? 저 오늘은 착한 중식, 이거 체인점이고요. 서울이랑 경기 쪽에 좀 많은데, 지역, 지방에는 군데군데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한번, 검색 한번 있던. 해보세요. 그래요. 착한 중식, 짜장, 볶음밥, 탕수육, 찹쌀탕수육, 요건 짬뽕, 그리고 요거는 크림 새우인데 서비스로 주시네요. 그리고 이것도 줬잖아요. 세상 이런 거 주는 데가 어딨어? 마스크도 또두개 챙겨주셨어요. KF94인가요, 혹시? 94예요? 94 마스크 아, 주셨고, 진짜 94예요? 웬일이야. 뇌물이라고 또 뇌물 하나 어마어마. 주셨고. 보통 콜라 주나? 우리 시켜 먹는 뭐지? 그 전에 중국집 이런 거안 줬는데? 동네 중국집은 잘안 줘요. 이것은 뇌물. 옆에 놔둬도 이쁘겠네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단무지가 요거 색깔도 연하고 작아. 색소가 없는 흰 단무지네, 흰 단무지. 슬라이스 다다다다다다. 하얀 단무지. 어서 와요. 빨리 먹어요, 먹어요. 잘 꼬르면 먹겠습니다. 안 되니까 빨리 먹어요.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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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먹어요. 오, 크림새우를 서비스로 줬어. 그러게요. 세상에. 크림새우로 서비스 주고, 콜라도 주고, 마스크도 줬어요. 일반 먼지 마스크 있잖아. 청소용 마스크가 아니라, KF94 있잖아. 94 마이크를 줬네. 대박이네. 굿굿. 잘 먹을게요. 저 짜장면서 먹게 되네요, 결국엔. 아, 우리 채민이 오늘 행복하네요. 고마워요. 장롱에 썩어 있던 겁니다. 오랜만에 공기 좀 쐬어줬어요. 한몇년 묵은 겁니다. 짜장 맛있네요. 짜장 맛있어요? 짬뽕도 먹을 만하네요. 그리고 단무지가 얇아. 못 보던 하윤이 어서 와. 일단은 나눠서 덜어서 나눠 먹어야 돼서 일단은 이렇게 됐어. 튼튼하면 중요했다고? 여기 오픈했나요? 서비스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게요. 이게 오프닝 이벤트예요. 오픈 이벤트로 여기에서 크림새우를 준대요. 뭐 여기만 주겠죠? 많이 바꿨어요. 근데 한번더 빼려고. 색깔 좀 어때요? 예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영상 우리 마니님 아버님 보시면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조금 짭짤하긴 하네요. 맛은 있는데, 짜다고요, 짜장이? 제 입맛엔 조금 짭짤하네요. 또 희한한 반응이야. 숟갈이 잠깐 줘봐요. 이미 난 짬뽕이 부러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내려, 이걸로 드릴까요? 아니, 이거. 잠깐 줘봐요, 짜장면. 아, 짜장 먹고 싶어, 짜장면. 뽕빵빵. 많이 어때? 역시 밝은 머리가 예쁘지 않아요? 머리카락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밝은 머리가 예쁘지 않아? 너무 진하게 나네, 짜장이. 그쵸. 여기는 체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소스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넉넉히 주시나 봐요. 부족하지 않게. 네네네. 밝은 머리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예. 혼자 조명 똑 차지하고 있대요. 여기 짬뽕은 고기, 해물 다 섞여 있네요. 고기 육수도 좀 있나 봐요. 일반 기본 짬뽕인데? 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불짬뽕, 불짜장이 있거든요. 기본 짜장 짬뽕에 600원 추가하시면 그 매운맛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기본 먹었어요. 내가 더 까무잡잡해 보여요? 많이 원래 피부가 하얘. 나보다. 나는 누렇고 많이 하얘. 순누나 한번 해봐요. 순누나 하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안 해? 그러게요. 쫓겨나려나? 그럼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순누나 해봐요. 도지야? 조명 좀 해줘요, 조명. 아, 일로 가니까 좀 더 놀라지긴 하네요. 입 달고, 입, 아무튼. 맛있다. 어, 저 짬뽕이 더 맛있네요. 여기 부 타이틀이 짬뽕 잘하는 집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짬뽕 맛있어. 이런 스타일이면 매운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다음에는 불짬뽕 도전. 네. 2,900원은 아닙니다. 이게 짜장이 5,500원이었어요. 염색하면 되지. 볶음밥도 먹을만 하다. 아, 볶음밥이 있었죠? 여기 괜찮다. 여기, 짜장이 조금 진하네. 진하긴 하다. 조금씩 곁들여 먹어야겠네. 여기가 그래도 영업시간이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좀 시켜 먹을 수 있으나? 볶음밥에 있는 짜장도 조금 진하네요. 네.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그런가 봐. 우리가 맨 나중에 늦게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맛있어. 근데 짬뽕은 먹으면 살짝 얼큰하니 저는 기본 맛, 저 입맛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1단계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여기서 내가 짬뽕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짬뽕 약간 그런 맛하고 조금 달라요. 좀 진해요, 국물이. 그래서 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감칠맛이 좀 진해. 그래서 보통 짬뽕 먹을 때 면만 호로록 먹으면은 약간 맹맛 비슷하게 매운맛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면만 먹는데도 감칠맛이 느껴질 정도로. 크림소스 어디 있나요? 여기. 네. 아프지? 네. 탕수육도 여기는 고전적으로 부먹 스타일로 하신대요. 그래서 튀김을 더 바싹 튀기시나봐요. 그래서 소스에 좀 담가 드시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대요. 오빠는 아직 안 먹어봤어. 네. 탕수육. 단계가 있대요. 짜장면도 매운 맵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짬뽕도 맵기 조절을 할 수 있대요. 서울 경기 지역에 많고 지방에도 간간이 있답니다. 어, 잡내는 일단 안 나는 것 같아요. 탕수육 어때요, 맛이? 잡내 안 나서 괜찮은 거고 소스도 너무 막 톡 쏘는 맛 심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면은 얇진 않아, 보통. 응? 부드러운데요? 이 소스가 안 담기는 부분은 좀 바삭바삭하긴 해요.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도 오늘 탑살 탕수육이야. 나도 찍먹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탕수육은 뭐다? 찍먹 부먹 아니다. 그냥 초묵. 여러분들은 찹쌀 탕수육이 좋아요? 일반 탕수육이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아요. 저도요. 탕수육도 먹으면 하네. 짜장면이 오늘 조금 진한 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괜찮네요. 찹쌀은 부먹이 좋아요? 당연히 찍먹, 오빠도 찍먹이야. 전 둘 다. 1탕이 좋아요가 무슨 말이죠? 또 1탈하고 싶나요? 솔리마, 현실에서 또 일탈하고 싶어요? 쟤 정말 큰일이다.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여기 메뉴 특징이 원래 요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비싸잖아. 2만 이상 다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미니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뭐 미니 크림새우, 미니 깐풍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탕수육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줘요, 빠나님. 탕수육은 다 좋아요 하는데 다 좋아요 하지 말고 좋은 이유 좀 얘기해줘봐. 고기라서? 고기를 튀겨놔서? 그쵸, 튀긴 고기는 맛있다. 그거죠. 그럼 바나나님 돈가스도 좋아하시겠네요? 또 간만에 중식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맛있어요. 짬뽕 다음에 불짬뽕 먹어야겠다. 그럼 한번 매운 거 드셔보세요.
불짬뽕 먹고 또 괜찮으면 다음에는 그 볶음짬뽕도 먹어봐야겠어요. 볶음짬뽕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 없어요? 네. 어, 웬일이야. 메뉴가 되게 단촐해요. 기절하겠다면서. 나는 중식 메뉴 중에 볶음짬뽕을 엄청 좋아하거든. 옛날에 경상도에서 태국에 살 때는 야끼우동이라고 했어요. 그쵸. 저도 좋아했어요. 야끼우동 엄청 좋아해요. 항상 나는 그것만 먹었어요. 배고파? 아, 세민아, 해봐. 어때? 도착했니? 아주 중부 고속도로 가지도 아, 않았어요. 그래요? 볶음짬뽕, 그러니까 짬뽕인데 국물이 없는데 아주 매콤하게 빨갛게 볶은 짬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맛있는데? 하연이 그거 몰라? 맛있는데. 전 짬뽕 일단 고기가 들어가서 더 맛있네요. 고기가 들어가서 맛있다고? 근데 국물도 맛있어요, 국물도. 국물도 맛있다, 좋아. 맛있어. 여러분, 이건 크림새우. 그것도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왜 홀수지? 아, 코링콜. 방금 엄청 쓴거 먹었는데 뭐지, 이거? 쓴게 있어요? 뭘까요? 안 느끼하냐고? 크림새우 아직 오늘은 한 번도 입에 안 댔는데 평소에는 크림새우 좋아해. 그리고 좋아하는데 요리로 크림새우를 시키잖아. 그러면 비싸. 그리고 양이 별로 안 돼. 맞아요. 일반 요리보다 크림새우는 좀 비싸잖아요. 깐풍새우보다 크림새우가 더 비쌀걸? 그 소스는 약간 레몬이 들어가서 되게 상큼하네요. 레몬? 유자. 레몬! 유자. 그래, 유자가 낫겠다. 뭔 네. 내가 무슨 레몬이라고. 어차피 소스만 합격. 이게 약간 음식을 좀 잘하시네. 괜찮다. 크림새 하나도 안 느끼해. 네. 튀김옷도 통과. 맛있다. 여기서 미니 요리 시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고요. 혹시나 보고 오실까봐. 나안 보고 있나 봐. 꼬리까지 다 드셨어요? 아니요. 왜 꼬리 안 먹어요? 만약 이거는 중식 요리는 엄청 센 기름에 튀겨가지고 꼬리까지 다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런가요? 한번 씹어볼까요? 먹어봐요. 입에 다 넣고 씹어야죠. 희한하네. 상당히 딱딱한데요? 그 중화 요리는 대부분 엄청 센 기름에 튀기고 볶고 하잖아. 막 그런 데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우는 꼬리까지 먹어야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고 싶어요. 맛있어, 맛있어. 시켜요. 야식 먹을 시간 아니야? 잘 씹히는데, 마님? 되게 딱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새우 꼬리 먹어야죠, 언니나. 새우 꼬리 항상 먹어야죠. 일단 먹기 좋게 바싹 튀겼을 경우, 집에서 할 때는 한 여러 번 튀기면 돼요. 엄청 높은 온도를 집에서 하지 못하니까. 새우 꼬리 왜 먹냐고? 다안 드시는 분들밖에 없네요. 와. 너네는 그대들은 잘 사나 보다. 속초다 그런데 그 동해 쪽에 수산시장 가면은 새우튀김 팔잖아요. 통째로 먹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너무하다, 너무한다. 부럽다 양.
찐 거는 잘안 먹지. 은기 누나, 새우는 머리가, 머리에 장기, 내장 이런 게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보다 머리가 제일 맛있긴 한데, 새우는 꼬리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꼭 먹어야 된대요, 같이. 먹어야 전체적으로 새우 한 마리를 먹었을 때 꼬리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대요. 챙겨 드세요. 새우 대가리 튀김은 먹어요? 원래 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개도 개 내장 때문에 먹고 새우는 새우 머리 때문에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 머리에서 육수도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걸로 나오잖아요. 다음에 뭐 강원도 거기 막 튀김 먹으면 네. 새우 머리는 다 쏘리 넣어줄게. 오빠는 몸통 먹을게요. 새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순 누나, 강원도 살면서 강릉 이런 데안 가봤어요? 속초 강릉 이런 데 가면요, 새우 튀김 이런 거 통째로 튀겨서 팔잖아요. 그런 거면 새우 눈안 보여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라도 새우 튀김해서 드실 거면요, 튀김을 무치면요 조금 되직하게 해가지고요 튀기세요. 눈안 보여. 아니 눈을 자르든지. 너무 유치원에 입학시키고 싶네. 약간 이걸 보통은 탕수육 소스가 새콤달콤하잖아요. 좀 달콤하잖아요. 얘는 약간 간장 베이스다. 간장 맛이 나네. 간장만 보통은 케찹 넣고 막 이러잖아. 케찹 맞아. 넣는 거 알아? 몰라. 탕수육 소스에. 약간 꼬바로우처럼 고기가 일반 탕수육은 둥그렇게 아니라 네모나게 길다랗게 되어 있잖아. 꼬바로우는 넓적하게 고기가 썰려져 있잖아. 그새 통째로 튀기잖아요. 맞아. 약간 꼬바로우 잘라놓은 것 같아. 고기가 업데이트돼 이렇게 있어요. 탕수육? 난둘 다. 네, 둘 다. 과일 들어간 탕수육? 좋지. 근데 잘안 넣어주지. 맞아요. 탕수육 소스에 제일 뭐 그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 양배추, 양파. 당근도 있고요. 그 탕수육 소스에 케첩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은 불그스름한 핑크빛, 약간 불그스름하잖아. 예쁘게 하는 데는 어떤 데는 그거 뭐야? 비트가루도 쓰고 그뭐 붉은색을 내는 아무튼 뭐 그런 거 써가지고 만들어요. 맞아. 알아요? 정말. 짜장 좀 따로 짜장 실패네요. 진짜 아저씨. 짜장은 양 조절 잘 하시는 걸로. 아, 짜장면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짜장 너무 아쉬워요. 너무 그렇다. 팔릴 수 없냐고요? 너무 잘 밀려가. 내가 너무 잘 비벼가지고 대충 비볐으면 괜찮은데 너무 잘 비벼서. 남은 양념을 소분해놔서 밥 비벼 먹어요, 여러분. 한 달? 짜장면도 맵기 조절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짜장면도 4단계까지 할수 있대. 네. 30%, 50%, 70%, 90%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 방법 있다. 생각이 났다, 여러분. 같아요. 짜장면 먹을 때이 소스를 입술로 다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어? 그렇구나. 어릴 때 애들이 약간 그렇게 먹죠. 아이들이. 설탕 추가하면 쏘기는 거잖아요. 내 몸엔 안 좋잖아요. 맞아. 면을 더 넣으라고요? 좀 가져다 주실래요, 바라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시계 안 보시나요, 지금? 여러분, 즐겁죠, 오늘? 오, 진짜, 부럽다, 어디 가서. 절대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그쵸. 절대! 그거는 그게 또 그 숨겨둔 본능을 좀 드러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봐,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 있잖아, 선후배나 뭐 지인들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행동들, 얘기들 한번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사실 자기 감추기 바쁘죠. 콩이 얼었네요. 물. 끄고 싶다, 야. 불이 났다. 네. 너희들 마음속에 손가락에 불났네. 끄고 싶다. 정말 고얀지고. 막 선배, 뭐 어르신들 막 식사하고 있는데, 아 실패! 아, 괜찮아요, 뭐. 젓가락을 밀어서 양념을, 어, 네네. 제가. 하, 미치겠네. 그, 지금은, 지금보다 약간, 좀 약간 더 심한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진짜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짜장면이 짜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어, 정말. 이렇게 먹으면 돼요. 짜장. 쪽. 뭐라고? 그럼 안 돼. 짜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짜장을 되게 그 가스불에 올려놓고 큰 솥에 담아놓고, 여러분 알아요? 중식집에 가면은 주방에 가잖아? 그러면 짜장 짬뽕 국물을 큰 통에다가 미리 다 해놔요. 하보따리. 그게 계속 식으면 안 되니까 계속 끓고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이다 보니까 더 짜졌나봐. 짜. 짜장은 짜. 여기 짬뽕은, 짬뽕 써있는 게 주문 들어온 대로 그때 볶아서 그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짬뽕은. 그래서 짜장보다 짬뽕이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봐요. 자, 여기 부제가 뭐라고요? 짬뽕 잘하는 집. 그 집에서? 그렇지. 그럼 이만한, 그, 뭐야. 은색으로 생긴 거 통 못 보니 너희들 TV나 어떤 영상들, 그 식당들, 맛집 같은데 주방 보여주면 큰 솥 같은 거 있잖아. 큰 냄비 네. 같은 거 하고 거기다 항상 끓여놓잖아. 대왕 냄비. 육수랑 전부 다 양념들. 간짜장은 미리 안 만들어요. 춘장 가지고 바로 하죠. 근데 일반 짜장 먹는 게 나. 근데 대부분 깨끗하게 먹고 간짜장 먹는 이유. 간짜장을 보통 많이들 시키잖아. 어르신분들은 간짜장 시키는 이유. 많이님은. 그는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해서. 어허우. 막 안 익어가지고 양파 계속 양파. 아무튼 간짜장 먹는 이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뭐 어떤 얘기? 뭐니? 간짜장 만드신다고? 그 먹는 이유. 저 중식집에서 알바했었는데요. 큰 통에다 다 맞아요. 그쵸. 바로 만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간짜장 먹는다고? 우리 솔찬님 채팅을 한번 볼까? 뭐라고 하셨는지. 솔찬 하요. 간짜장 양파의 아삭함 때문에 간짜장을 시킨다. 간짜장이 더 비싸잖아. 더 맛있는 것 같고 계란 올려주니까요. 그래서 간짜장을 시켜요. 어허. 바로 만든 어떤 요리는 다 바로 만들었었느나 그냥 국에 담겨 있는 거 그 큰 통에 있는 거 덜어가 주는 거 아니야 쓰느라. 다 지지고 볶고 데워서 주는 거야 만들어서 쓰느라. 새우.
평생 거머리 한다고요? 그냥 간장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소스가요? 응, 간장 때문에. 항상 간장이 감칠맛을 더 올려주잖아. 그런 것 같아요. 맛있네. 소스 점프. 보통은 탕수육 소스가 달기만 하거든, 약간.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간장 맛이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근데 간짜장은 보통은 일반 짜장은 짜장은 솔직히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면만 삶아가지고 그 짜장 소스를 푹 부어준단 말이야. 짜장면을. 근데 간짜장은 팬에다가 춘장을 덜고 양파를 넣고 훅훅훅 볶다가 면 넣고 훅훅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잖아. 응? 아, 면을 삶아서 주기는 하는데 그 소스 양념을 바로 새로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만들어 주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간짜장은요, 간짜장과 일반 짜장의 또 차이점은,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일반 짜장에는 그 짜장이 몇 개 안 들어 있, 아 고기가 몇 개 안 들어 있고 고기 크기가 작아요. 부서져 있고 잔탱이들이 있는데 간짜장에는 고기가 좀 굵은 고기들이 조금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고기 얘기를 안 해요. 채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고기가 차이가 나요. 들어가는 재료. 나는 그것 때문에 간짜장 드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근데 보통은 양파만 많이 넣어주고 고기 안 넣어준 데도 많대요. 맞아요. 잘못 봤어요. 근데 고기 많이 주는 데는 양파랑 고기랑 같이 씹혀. 다흰 거밖에 안 보이죠? 간짜장 시키면? 그게 약간 트릭이에요. 일부러 양파 많이 넣어가지고. 그리고 짜장 소스도 진한 데 검은색이다 보니까 잘안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쟁반짜장은 또한 단계 위잖아요, 여러분. 쟁반 짜장을 먹는 이유! 빨리 설명해요, 바나님. 고기 안 넣어주는데, 뭐라고? 짜장면에 고기 많이 넣어주는데. 하윤아, 네가 꼭 시켜먹는 데는 좀 너무하다. 인심이 야박하네요. 일반 짜장에 매출이 안 줍니다. 큼직하면 고기 골라내기?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많이 다 부서졌어요. 일반 짜장에는 고기 거의 없어. 부스레기. 쟁반짜장에 해물 들어가서 해보는데, 쟁반짜장에 들어가는 해물 몇 가지 얘기해봐요. 뭐 들어가는데, 바나나 별거 안 들어가요. 고기에서 냄새 나는 데는 이제 보관을 잘못했거나, 오래 있었거나, 냉장고에. 그쵸. 관리 무조건 소홀. 반짜장을 시켜 먹었나고. 저는 차돌박이 짬뽕 터도 좋아. 역시 고기네요. 차돌박이 짬뽕은 국물이 끝내주잖아, 그치고. 맞습니다. 고기 없으면 짜증날 때몇번 있다고. 오, 하윤이. 그러면 전화해요, 그러면? 오, 하윤이 솔직하네. 전화, 뭐, 전화 하겠나, 제가. 전화해서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은데, 하윤이. 오징어, 그렇죠. 해물이라고 하지만, 좀 눈에 잘 띄면 오징어예요? 네,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오징어. 근데 그 오징어도, 막 다리가 있거나 몸통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 대부분 다 지느러미, 지느러미. 오징어가 10조각 들어있으면 네. 한 8개는 지느러미. 아니면 입. 입 주변에 살, 입 주변 살. 쪽꼬살, 이런 거. 다 제대로 된건다 언제 쓸까요? 정상급. 요리에 들어가죠. 요리. 팔보채 이런 데 많잖아요. 양장피, 네. 팔보채 막 이런 데다 들어가요. 제대로 된좀 그런 부위들은. 다 모양 넣어가지고 삭삭삭삭. 그런 거못 느껴서 짬뽕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동그란 거 달려 있고 지느러미 부분에 막 끝에 가리. 지느러미 부분 많잖아. 일반 짜장 짬뽕이 안 그래요? 너 맞아요. 짬뽕 왜 좋아해? 그러면 나 오징어 해물 때문에.
탕수육 촉촉해서 좋아. 오빠는 원래 찍먹인데 어쩔 수 있나? 순위를 따라야지. 네. 그냥 먹기에는 되게 바삭바삭해요. 냄새라도 맡으렴. 향긋향긋. 그렇지. 대부분 다 지느러미야. 세모나 부위, 이제 세모 부위? 우리 바나나님은 쟁반 짜장을 먹는 이유가 오징어 지느러미를 먹기 위해서 쟁반 짜장을 드신대요. 간혹 가다 보이는 그 쭈꾸미 몇 마리. 부추, 스르륵 듬성듬성듬성. 저도 쟁반 짜장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데 가잖아? 쟁반 짜장 좀 매콤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맛있어. 근데 사실상, 와, 이집 진짜 맛있다 이런 데잘 없더라고. 좀더 주문을 넣어야죠, 여러분들이. 아, 저는 가끔 매운 거 땡길 때 짬뽕 시켜 먹어요. 아, 정말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착한 중식. 맛있네요. 근데 오늘, 짜장면 너무 아쉽습니다. 짜장면 저 엄청 좋아하는데, 짜장면 너무 짜요. 네, 좀 짭짤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짜장 소스를 다안 붓고 그랬다. 잘 먹었습니다. 짬뽕 탕수육은 맛있었습니다. 네. 볶음밥에도 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짜장이 짜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서비스 콜라는 안 마셨네요? 웬일이야. 뇌물. 잠깐만. 왜요? 아, 니만 마셨어요? 네, 마시고 있었죠. 제님 아직 탄산도 많고 해가지고. 탄산이 많대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거 두껍 드시고 탄산이 많대요, 여러분. 들었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민 친구들, 안녕.